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족 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족 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수 없는 질문과 이의를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무지 때문이고 또 거스르는 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펼쳐 알게 하시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꾸 던지지 마라. 질문 던지면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영적 생활의 태도가 아니다. 지적 호기심을 우리가 유발하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배우는 것 같지만 그 배움이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 느낌표 중심,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찾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의 사인을, 엔터키를 실어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결단해서 드리는 것. 예, 그러면 우리를 주님은 사용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도대체 무엇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에게 신실한 단 하나의 커플이었으면서
축복 2대, 약속 2대, 거기에 뭔가가 뒤가 끼이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에 잡초가 끼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순도를 더 높이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와 적용해보자면 우리가 25주년 한 세대라고 생각한다면 왜 25년, 50년, 75년을 유빌레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은 50년이지만 그거는 거의 한 생애와도 같죠. 25년은 한 세대, 적어도 우리가 두 세대는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되기 때문에 한 세대를 보내면서 또 다른 세대를 계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축복 2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자부, 그게 그냥 결혼해서 내 슬아와 그늘에서 결혼 잘했다 소리 듣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 며느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미끄러져 가느냐 아니면은 순적하게 대를 이어가느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끄러졌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지 못했고, 즉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지 못했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자폰 정책에 의해서 정체성과 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축복 이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섯 가지 이유가 있었다. 제가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도 그 말씀을 조금 이어가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물론 우리의 파트너와 함께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가 약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죠. 우리가 끝까지 가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선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끝까지 믿고 있는 거죠. 그 언약에 성실하심. 이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인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먼 곳에 자기의 충직한 하인을 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그 축복 2대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거라면 10절은 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진 그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상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다른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결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장가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하다. 예수님은 신랑을 자처하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또 그의 몸이 되는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결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않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채워진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채워지지 않았고 믿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기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무지 어렵네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깨달음 적으라고 그러면 나는 그 중에 한 개도 잘 못 채우네요. 이렇게 약간 겹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된 줄로, 그러면 우리는 그 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외인이고 손이었던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였던 우리가 어느 조건 하나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비관하고 저는 깜냥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를 세상 말로 처친다 그래요. 그렇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축복 이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받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되겠죠. 시편 116편 15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생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25장 이 앞선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 그 족보가 나오고 있지만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게 25장 전반부에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래서 그두라와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죠. 또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예,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자손들을 또 이 땅에 하나님께 이렇게 펼쳐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 외에 그 위에 낳은 자녀들 그들이 모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낳은 처음에 낳은 여섯 명의 아들과 또 그들의 자손들 그들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사람에게서 나온 후손이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이사야에서 4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사야에서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 회복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게달 사람들이 서로 그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 소리를 높이고 셀라의 주민들이 노래하며 셀라는 에서의 후손이고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자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원수 되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세우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찬송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뿌리는 되지 못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활주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곁가지로 갔다가 마지막에 간신히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의 적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같이 의논하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좀 피곤하죠? 네, 좀 힘들고요.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도 있고 결단해야 될, 알아서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냥 세금 고지서만 주면 뭐 조금 이렇게 내면 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건 적자가 되지는 못해요. 중심과 줄기에 서 있지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아서 자원해야 되는, 주님이 운을 던지면 우리가 나머지는 채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계획 세우고 나누고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게 구원의 줄기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이 모이니까 빌립은 벌써 계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해야죠.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이 호수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살겠노? 그러면 내려가서 세어보는 거죠. 대충 몇 마리 살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나 하겠노?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돼 구원의 적자들이 사는 법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당연합니다. 당시에 그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돌잔치를 하겠습니까?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삭은 그러나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다른 씨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잘못된 권고를 했지만 이삭은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배웠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명목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에서 생활 방식을 보면 자녀들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는지. 부모가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인격적인 신뢰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가 있는지 아니면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부모가 대화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본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다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그래서 이삭은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쌍둥이를 리브가가 가졌습니다.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네 태 중에서부터 나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온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지만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적인 훈련을 받은 우리에게서 오히려 반대급부가 나와서 거스러져 간다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 가정 5대에서 칼막스도 나오고 또 안티기독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안티기독교의 90% 이상은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기독교 비판하고 이 교회를 비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처음에 헌신하려고 했다가 뭔가가 빗겨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은 주의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의 50%는 믿음 생활 잘 못합니다. 그게 부모가 목회자이기 때문은 아니죠. 마귀의 특별하신 시험이 있으셔서 그렇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경성하지 않으면 잘하는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고한 대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고요. 그 삼킬 자가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에 삼킬 자가 훨씬 많고 삼키기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유혹하기가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마귀는 거룩한 것을 잘 아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산물이라 그랬습니다. 부산물. 그래서 잘 믿는 집에서 유혹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다 그 후손이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알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 역시 그러하는 거죠. 두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같은 점도 많이 있죠. 그들이 육체적으로 출생했다는 것, 그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그들은 결국은 육체적으로 죽게 될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될 겁니다. 또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볕과 단비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은총인데, 예,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일정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잘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는 일반 은총이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조건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생각해서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혜택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묻어간다 그럽니다. 묻어간다고. 그러나 2대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2대 이상 가지는 않아요. 1대가 있을 때 잠깐 묻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사, 노아를 생각하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그의 인프라, 그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거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주변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배터리 우리에게 주실 때 기도해서 안수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구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크레딧을. 그 도토리 안 쓰면 없어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시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알곡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한마음교회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가 보니까 그것도 수명이 좀 있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시들시들해요. 우리가 그걸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5년 지나니까, 10년 지나니까 큐티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다시 예배드리기도 힘들어할지 몰라요. 이게 무슨 생로병사입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는데 성도여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건요, 영적 생명이 다 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말씀 앞에 깨어있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더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열의 대상으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야곱과 에서가 지상의 축복을 같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하셔서 동일한 조건을 주시지만 그러나 태 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지상의 고통도 같이 받게 될 겁니다. 에서도 가슴앓이를 하고 야곱도 가슴앓이를 하고 이별을 하고 사별을 하고 두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한번 대표적인 죄를 선택함으로 모든 스페시,
모든 종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죄의 조건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대속이 필요하고 참된 고엘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공통점이에요. 에서는 그 중에서도 세상적입니다. 땅의 아들이에요. 사냥꾼이고 터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아싸라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터프하지 못하지만 장남이 아니지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사냥한 것을 아버지한테 드길 좋아했고 또 아버지는 장남에게 기대를 걷고 또 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거야 그들의 몫이고요. 야곱은 그 형에게 붉은 우리는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팥죽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스튜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가 됐든지 굴라시든 스튜든 팥죽이든 아니면 어쨌든 에서가 먹을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붉은 것을 좋아해서 에돔이 되었다. 오죽하면 별명이 현찬치요. 스튜 이름을 따서 팥죽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에돔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설렁탕, 곰탕, 알탕, 갈비탕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의 별명을 설렁설렁하다고 그래 설렁탕이라 지었더라. 곰 같아서 곰탕이라 지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에서는 땅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의 장자 이것을 멸시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디아스포라의 등불 그런 얘기하면 알겠어요? 니들끼리 통하는 이야기 뭐 그 정도로 멸시하지 않을까요? 관념적인 허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 정도로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지한 얘기가 되는데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 줄 관심도 없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복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들어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분 정도로 생각하고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그렇게 굴라시 한 그릇과 맞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의 터프함이, 그의 경솔함이, 그의 한없는 가벼움이, 그의 세상적인 천박함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에돔 칼국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명분 그게 뭐 중요해. 뭐 설교에나 나오는 거잖아. 유튜브 틀면 천지빛깔 널린 게 설교잖아. 그게 어떻게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좌우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명분 따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인 여러분들 서리 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그냥 알아서 다 집사라고 불러주는데 그딴 직분이 뭐 대단한 거냐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유명무실한 직분,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소명감이 좀처럼 저에게 잘 붙지 않았어요. 원래 별나고 사진 찍는 걸 싫어한, 적어도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목사 안수를 받는 날도 저는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어요. 사진 찍지 않았고요. 한 100여 명이 한꺼번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저는 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안수 받는 것을 미루고 미루었고요. 군목 가려고 했던 것은 취소를 했고 미루고 미뤘는데 결국은 또 돌아오고 돌아오고 해서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았어요.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를 받고 그냥 바로 확 벗어가지고 교회에서 축하를 하러 나왔는데 같이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그리고 쇼핑백에다가 가운 확 집어넣고 집에 가버렸어요. 뭔가 제 안에 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 빚을 제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졌던 생각은 목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 한 명 더 했다는 생각이 저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고요. 그렇게 자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분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빚을 제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그런 것. 요나가 주님 앞에서 화를 낸 것, 그거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되는 거, 하나도 영광이 될 일이 없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일을 기쁘고 영광되이 여기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으로 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천대까지 갚으실 거예요. 주님은 집요하신 분이고 주님은 열심히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창세 전에 예비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말이죠. Accurate guidance.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축복 이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조금 하고 물렸다, 권태에 빠졌다, 이제 나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다. 베드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까지 밧데리가 다하지 않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축복할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어디도 갈지도 모르겠고 힘드시죠, 힘드시죠, 힘드시죠. 예, 우리가 서로 그 얘기만 하다가 쓰러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 우리가 얘기하고요. 힘을 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일어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예, 주님의 약속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곱은 둘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팥죽과 수트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하는 거죠. 그는 시원찮습니다. 형의 발꿈치 잡고 나왔고요. 힘도 없고 그리고 거짓말로 그걸 바꾼다고 뭐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원찮은데도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저를 제가 신학 가는 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은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런데 내가 다 이해하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우리가 이상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보다 8년입니다. 내가 나도 그 시절을 겪었고 고등학교 또 대학을 거치면서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학 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보면은 다 한결같이 시원찮은 애들이 가더라. 그리고 처음에는 가슴이 뜨겁고 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별 볼 일 없이 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다. 저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에서가 좀 낫고요, 야곱은 시원찮은 시원찮은 애는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 있고, 좀 괜찮아 보는 애들은 사냥하고 장자의 명분 가지고 가오잡고 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못난 이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다 못난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구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학을 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도 그 길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임받는 것을 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길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 이리저리 부러지고 흩어지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했던 야곱, 야곱의 의가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씻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달리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스스로 못났지만,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이 만 개라도 여러분 그걸 변명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입술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긴 주님의 보배가 영광을 받으소서. 예, 말합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역자들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서로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생명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25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산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 생명을 세워드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의 활주로를 만드는 것, 그러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착하는 이들은 그 길 위에 서 있고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이들을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이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서겠습니다. 축복 이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도가 높아야 그 다음에 예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아빠는 술 먹고 때려 부수고 엄마는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가 났더라면 그게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거 온전히 순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이대에게 잘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 책망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울더라도 뿌려야 하고요. 하나님, 축복이대를 주님께서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가다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와 직분과 이 모든 것들을 주여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망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 신실한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의 입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어갈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